다음은 문화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뮤지컬과 콘서트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연 우연히 행복해지다가 2월 8일부터 9일까지 안양 지역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 작품은 인디밴드만의 강점을 살린 콘서트형 뮤지컬로 많은 마니아 관객층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호주, 브라질 등 해외 투어도 했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단 하나뿐인 그림책 전문 미술관, 에리카 그림책 미술관이 수집한 현대 그림책 100년사가 담긴 작품 120점이 성남 아트센터 큐브 미술관에서 오는 7일 국내 최초 공개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부활절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읽어준 인기도서 괴물들이 사는 나라의 저자 모리스 샌닥의 일러스트와 그림책 주인공들의 스케치도 공개된다고 합니다. 화려한 불빛들로 수놓여진 도시의 밤을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롯데갤러리 안양점에서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시의 불빛을 주제로 한 네온시티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닌 여러 색의 눈과 밤의 단면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화려한 도시의 밤이 보여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